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또 엠팍이 왔어요. 오늘 NC 다이노스에서 좀비데이라는 걸 한다라고 전달을 받고 어제 광주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명기 선수가 NC 다이노스도 이적을 했잖아요. 이명기 선수 마킹이 있으면 이명기 선수 유니폼을 하나 살려고. 감사합니다. 혹시 명기 유니폼 마킹 들어왔나요? 아니요, 안 들어왔어요. 이명기 선수 안 들어왔어요? 네. 아, 진짜요? 큰일 났네. 명기 씨 유니폼은 어때요? 명기 씨 유니폼은 다음에 사는 걸로 해야 될까요? 아이스티를 하나 살까요? 아이스티를 하나 샀습니다. 예, 아이스티를 입었습니다. 일루 메인 광장에 나와 있는데 타투 같은 걸 하는 것 같고 지금 다이너스 팬분들도 분장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오, 팬분이신데 분장하고 오신 분들? 네. 아, NC 팬분들 아주 야구를 즐기는 수준 자체가 와, 대단합니다. 분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 이거 타투 스티커로 분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겹다. 아, 이렇게 금방 예. 금방 분장이 되고 분장을 하고 예, KT 위즈파크에 KT 위즈파크 엠팍 프로데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저기 사진 찍어야겠다. 애들 무서워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섭지 않아요. 지금 시현이 형이 무섭지 않다가 너무 무섭거든요. NC 다이너스 응원단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포토존에서 예, 포토존에서 촬영을 하고 기억에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경기 중간도 계속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장 외부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고 가족들끼리 같이 오거나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분명히 창원이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수원 느낌이야. KT 팬 너무 많아요. 분장하고 다시 들어갑니다. 콜업 분장을 하고 오거나 이렇게 코스튬을 해오면 마스크팩을 주는 것 같고 시어리더분들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시어리더분들 이름에다가 추첨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고정은 치어리더를 뽑겠습니다. 저는 치어리더니 보이시죠? 자, 1등해서 1회가 끝났고요. 지금 아마 오늘 프로데이라서 뒤에 응원단이 저렇게 조용하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뭐야? 승사자의 에나벨의 방식까지 나와서
너무 빡세게더라고요. 한편에서 보니까 제가 이런 하얀 걸 입고 있지만 열심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는데 지금 원정이고 일요일 밤 9시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30명 이상의 팬분들이 KT위즈 응원하려고 지금까지 남아계시는데 다들 걱정되겠죠. 끝나고 올라갈 걱정될 텐데 일단은 경기를 이기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또 KT위즈가 주는 수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응원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예쁘죠, 여러분. NC 다이노스 랠리 타임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저 모든 구장 이벤트 톡 털어서 제일 멋있는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안 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어떡해! 긴장적이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KT 컨텐츠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KT 컨텐츠로 끝나는 NC파크 좀비데이 컨텐츠입니다. NC파크에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고 특히 이제 원정 오셔도 좋은 구장에서 즐겁게 야구를 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유지 위닝을 저한테 소감 한마디로 해주실까요? 너무 좋아요. 이기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래도 아직 NC와의 게임 차이가 한 게임 반 차이죠 이제. 네. 5위와 6위의 그 순위 경쟁이 정말 더 치열해질 것 같고 부산팀들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3일 동안 먼 곳까지 찾아와주셔서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KT위즈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단들 열심히 잘 다닐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잘 해주시고 응원 열심히 하셨는데. 가을야구 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가진 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KT 화이팅! 화이팅! 김 감독님 화이팅!